성모 D의 13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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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이것들은?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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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얘는 한번 길어봤자. It. 예. 어이구. 그 다음에 these는 한번 길어봤자. They. They. 오, 잘하네요. 네. 오케이.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에 있는 한 개. 그러니까 그것 이런 뜻의 is로 네. 바꿔 쓸 수 있고요.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그러니까 그것들, 그들 이런 뜻의 they고요. 계속해서 that. That. B-A-T. Okay. Doll. Doll. D-O-L-L. Okay. What? What? W-H-A-T. Very good. Robot. Robot. R O B O T. Oh. Top. Top. T O P. Okay. Ball. Ball. B A L L. 에이구, 와우, 다 맞았고요. 자, 여기에 bat하고 doll하고 robot하고 top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죠, 얘들은? 아, 볼도 있네. 어떤 이게 이름씨. 이름씨죠. 이름씨고 셀수가 있다. 있어서 하나 있을 때는 전부 다 a bat, a doll, a robot. 안녕하세요. a top, a ball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번 길어봤자 이름씨. 그래서 한번 길어 이름씨인데 한번 길어봤자. this? 한번 길어봤자 다 it이죠, it. 방망이 그거, 인형 그거, 로봇 그거, 팽이 그거, 공 그거 it으로 전부 다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럿일 때는 bat, dolls, robots, tops, balls. 한번 길어봤자 그 day. 그렇죠. day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 시험 100점.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13. 가까이 있는 여러 개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이러죠. What are these? 가까이 있는 거 한 개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랬었더라? What are 그 가까이 있는 한 개야? 응. What are it? 저런 what is it? 아. 한번 길어봤자 it이라매. 네. 그럼 it is야, it are야. it is야, it are야. It is야, it are야. it is야. 아니, is나, are나, am이나 다 비동사인데 다만 네. 같이 쓰는 게 다를 뿐이라 했지. 네. is는 뭐랑 써요? is. it is나, it is, it 네. are, it am 본 적 있어? 아니야. 오케이, these는 한번 길어봤자. They. They. 그러니까 여기에는 what are these고 여기는 what is this고요. 무슨 네. what ar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것은 뭐니? 안 했어? 어, what is this? 안 했어? 했어요. 했잖아. 됐습니까? 네.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러면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se는 길어봤자 디즈가 아까 다 멀쩡하게 대답해 놓고 또 뭐 그새 모릅니까? 디즈는 허 디즈는 디즈 이즈니 그러니까 데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까 금방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 데이가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데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they are bad. They are bad. They are bad.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are
What are these? What are they? 라고 물어보면 되고 they는 they 대신 뭘 쓸 수도 있어? These. What are they? 그것들 뭐니? What are they? What are they? 이것들 뭐니? What is it? What is this? 이것들 뭐니? What are these? 이거 뭔데 영어로? These. 안방 길어봤자 뭔데 these는? They. 그러면 what is야? What are야?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These가 아니고 these. What are these? 와, 다 갖다 해, 성공. 오케이.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오케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가 뭔지 물어볼 때는 뭐라고요? These. 아,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면 this.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니가 영어로 뭔지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아, what is this? What is this? 무슨 these야, these는. 얘 these고 얘는 this고요. 뭔 네, 발음 구분이 그렇게 안 됩니까?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are these? What is this? What are these? 오케이, 그랬더니 these는 안 길어봤자 they. they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these 대신에 뭐 쓰고 있어 지금? they. 그래서 they are tops. they are tops. they are top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다고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y? 그것들 뭐니? What are they? 이것들 뭐니? What are these? 어쨌든 계속해서 is가 사용되고 있어? are가 사용되고 네. 있어? these. is가 사용되고 있어? are가 사용되고 있어? are. 왜 계속해서 R가 사용돼야 돼? 어...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네. 여러 개니까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랬더니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헤이, 뭐 아까 대답했다가 이번에 대답 못했다가 정신 차리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단어 시험 다 받았지?